어제는 또 반등하다가 오늘 갑작스러운 이런 하락 움직임, 시장이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수입니다. 어제 시장 보시면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좀 포착되고 있다. 5월 초에 시장 흐름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 보면은, 아, 계속 좀 힘들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파악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야경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종목은 예, 선택 종목은 실은 소수지만은 어제 언급드린 것들이 플러스가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수는 지금 미국이 야단치고 난리죠. 근데 지수를 바라보면 또 장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긴장도 되고 또 빅테크 기업들 제가 주초에 거품백이다. 제가 뭐 명동 사거리 상가와 비교했죠. 그죠? 빅테크 기업들의 조금 삐그덕거리면은 이번에 나스닥은 제대로 안 빼고 간다 봐야 됩니다. 한국 증시는 거품이 없는데 미국은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가 10월, 지난 7월부터 깨져있을 때 미국은 신고가 났죠? 연말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하는데 지금 이게 한 50조 넘어요. 네, 그 중에서 한뭐 20조 이상, 25조를 부채를 뭐 해서 뭐 준비하겠다. 왜 트위터 사는지는 제가 이유는 명확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미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거품 쫙 빠지고 애플도 이게 쭉 보니까 밀어버렸죠? 네, 나스닥 차트로 대변하진 않습니다만은, 월봉을 보면은, 요게 추세가 어디서 모아지냐면, 예, 중간값을 한 번도 안 깼는데 그동안에 나스닥 차트의 추세값이 여기서 모아집니다. 네, 그래서 12,000포인트 초반 보여요. 오늘 이제 12,500, 490에 맞췄죠? 이 노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메타가 실적이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나오니까 저점 확인 매수 지수 인덱스를 보고 하시려면은 제가 월요일에 드린 말이 있습니다. 목요일이 될 거다 이야기 드렸어요. 네, 저는 뭐 중요한 건 오늘부터 좀 대기해야 되는데 이 영역까지 나스닥은 그동안에 뭐 빅테크 기업들, 거품들, 네, 이번에 어닝 시즌에 실은 왕창 빼어갑니다. 일단 매섭게 빼죠? 네, 이런 구간이고 그런 구간에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나오냐? 같이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미국만큼 그런 거품 프리미엄이 많지가 않아요. 이미 뭐 먼저 빠져가지고 지금 실은 저평가가 더 많고요. 그래서 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드리고 주식을 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수 뭐 타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식을 잘 보는 사람들은 어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장기 저점이나 중요한 저점에 달아르는 그 주간에 저는 이번 주라고 보는데 그 주에 장기 바닥을 먼저 치는 주도권을 쥔 종목들은 붉은 빛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그런 종목이 어제 이야기했던 종목이 어떻게 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시고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2650부터 2600포인트 초반 이 영역은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한국 증시는 에이스 업황을 저점 매수하는 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지난주에 저는 4월생들을 한번 쭉 챙겨드렸는데, 뭐, 1차전이 소재, 양극재, 그다음에 OLED나 PCB 터진 것들 챙겨라 했는데, 만일에 안 챙기셨다면은, 지금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뒤늦게 손절매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현금이 있으면은 초과 조정해서는 오늘 내일까지 좀 보세요. 네, 내일 아침에 제가 증석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메타 실적 반응에 나스닥 모양을 보자고요. 한번더 자빠뜨리면은, 밑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네, 뭐, 정석은 오늘 내일 분할 매입하는 것이 맞다 정도. 보세요. 일본 보면은 지금 어디가 가늠이 안 되는데, 월개월 단위로 보니까 저점에 근접하는 수위로 다가서고 있어요. 네, 뭐, 미국도 빠질 때는 매수원 동네입니다. 저 동네도. 네, 그런 점 생각하시고, 일단은 뭐, 업종과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다수 종목이 6개, 7개가 빠지고 1개가 올라갑니다. 1개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하락 조정에 종목 경계 조정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봐셔야 돼요. 그런 과정인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지금 특히 오늘 뭐 실적이 좀 작게 나왔던 LG 디스플레이 쪽은 촥 뺍니다. 단 LG 노텍은 이러는 것 때문에 미국 빅테크 영향으로 잘 나갔다고 뺐는데, 오늘 36만 원 위협하는 가격은 저는 찬스로 봅니다. 네, 실적 추이하고 앞으로 개선 여지가
다르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뭐 오늘 뭐 대형 중에서는 삼성 일단 그래도 저점에서 털었고요. 테슬라랑 한국하고 또 다르죠. 테슬라는 트위터 이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이제 중대형급보다는 예, 중소형급 중에서 지금 알짜를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고가 매도 6만 원 금방 시켰던 코스모는 5만 천 원에서 지금 털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CNT 도전제 쪽에 나노 신소재, 아마 이번 달에 약했던 주가인데 오늘 재빠르게 튼다는 거죠. 솔루스까지,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도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번 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포근합니다, 오히려. 네, 지금 뭐 지수 급락하는 거 맞나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대표주는 뭐 기아차고, 그 다음에 부품은 만도가, 예, 일단은 그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에이스로 본다 했는데, 보세요. 네, 마이너스 100원, 200원 주고 있죠? 네, 전혀 지금 시장에 연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어제 제가 바이오가 뭔가 달라진다 했는데, 바이오가 두루두루 다 가진 않는데, 일단은 바이오는 큰 바닥을 먼저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주만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드리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시가 저점에서 터는 거 보세요. 지수 바라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왔는데, 셀트리온을 바라보면 아침 시가 16만 3천에 잡아니까 17만, 아까 6천까지도 움직이죠? 네, 이렇게 지금 지수가 그동안에 구가할 때 이렇게 얼마나 빠진 거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 1월달 고점 치고 1년, 네, 넘기셨죠, 바이오 지금, 그죠? 네, 근데 바이오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표주자 중에서는, 대표주, 큰 주식 중에서는, 하단부 중에서는 가장 관심 종목이 되어야 된다. 내일도 빠질 때 16만 대쯤에 보십시오. 장기 15만 원대는 장기 바닥권이에요. 네,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이야기하고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저 바보 같은 이야기가 될 거라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3천장 제약도 이제 말씀드렸죠. 뭐 연기금이 계속 수화가 빠질 틈이 없네요. 네, 그냥 치고 나가버립니다. 네, 이런 주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관에서 노용 바이오들은 일단 작은 책입니다. 레고캠이나 이런 기관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보세요. 전부 정강 후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바이오는 다르다. 워낙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JP모건 보고서, 지금 한국에는 공개 안 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숨을 곳이 없다. 빅테크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햇빛을 오랫동안 쬐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을 잔뜩 먹였는데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찾자 운동이 지금 미국 정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급등주 보면은 예, 테라퓨틱스나 파마슈티칼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올라갔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IT 섹터도 예, 내용되는 똘똘한 친구들은 잘 안 빠진다 봐야 돼요. 이제 몇몇 종목 이야기했죠. 예, PCB, 대덕전자, 자회사 이런 것들은 오늘 뭐 이렇게 나와요. 실전에서도 대입을 했는데 그냥 왜 오늘 장이 급락하는지 뭐 이해가 안 될 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주가들을 오늘 받아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고 있는 주가들이 어려운 거죠. 조선주도 오늘 이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포조선, 철강, 동국제강, 섹터 안에 딱 한 놈만 봅시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반발력이 좋죠. 반발력이 좋은데 아직 미국이 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오늘 주가 흐름을 다 확인하세요. 겁이 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반발력이 진짜 좋네. 그러면은 미국이 오늘 메타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볼래. 이런 지금 네, 감각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지금 2610이죠. 15. 코스닥도 900선을 내주고 890, 880이죠. 정확한 저점을 미리 예단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900을 위협하거나 제가 2650 위협해가 미끄러진다. 이런 거는 이제 보유자들 딱 가만히 계셔야 되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내일, 뭐 길면은 금요일이죠. 수목금 확인하시고, 네, 5월 금리 인상 전까지 준비하는 자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군들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확실히 좀 강하다,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좀 덜 밀려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전략 팁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전반부에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방금 드린 내용이 중요하고
네, 일단은 그 자동차도 덤비지는 마시고요. 네, 조정 줄 때만 계속 이번 주는 사야 되는 거고, 구경제는 자동차와 아까 조선 그 철강에 있어 후순위 하지 마세요. 이런 장은 후순위 하면은 재미를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선순위. 선수 잡은 주가를 제가 몇몇 최근에 말씀드렸죠. IT까지. 이거 무조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뭐, 못 믿겠다. 양치기 소년이다. 뭐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맞더라.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격 매력 보고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셀트리온이 3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제 뭐, 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빠질 때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바닥을 친 종목은 지수보다 먼저 바닥 친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금리 인상 다음 주 하잖아요. 그 전에 지수 바닥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구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 못 하는데, 저 시장 경험으로는 FOMC 지금 빅스텝이냐, 빅테크의 거품이냐 두 가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빅테크 기업도 이번 말이에요. 이번 찰나에 이제 거품이 좀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나면 새로운 상승기는도 올 달에 올 것 같고, 어쩌면 4월 말 이 시점이 가장 좀 한 번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4월에 한 번씩 나다가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아단에 내려왔잖아요. 박스권 아단에 내려올 때 미국이 두렵습니다만은, 예, 코스닥은 그까지도 안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새로운 수익률 게임이 벌어집니다. 마진을 남기려면은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나는 안전하게 가려면 확인하면 주가는 비싸진다는 거. 조그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뭐 아래쪽으로 더 빠질까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수 전문가 시장 큰 틀에 있어서는 여전히 5월에 FOMC 이전에 바닥이 나올 것이다. 그 이후를 준비하는 전략 꾸준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해봤습니다.